오늘 삼성물산이 1분기 호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예. 점차적으로 시장이 실적 주들에 정말 그렇죠? 관심을 예. 보이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삼성물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물산을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금호타이어를 아쉬워한다면 네. 이런 종목은 제가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 삼성그룹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게 굉장히 무겁지만 지수 영향도 있고요. 또는 삼성그룹의 영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전일에 큰 폭의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수를 올라줬고 차트도 오늘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같이 가는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전반적으로 사업구조도 굉장히 다양하고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도 있고 그래서 삼성물산은 굉장히 예쁘다라고 네. 표현, 우리 앵커님처럼 빨갛게 예쁜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지만 조금 단기적 관점은 굉장히 무겁죠. 하지만 여전히 꽃길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수와 패턴과 그런 네. 삼성그룹을 인지를 하신다면 일정하게 한번 우리가 편입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꽃길이라는 표현 정말 예쁜 표현을 아, 네. 써주셨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흐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오늘 장에서 현대 로보틱스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기선 부사장이 최대 주주인 이사장의 지분율보다는 아직 낮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취득을 통해서 정몽준 이사장으로부터 이제 3천억 원을 증여를 받고 또 500억 원 대출을 받았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로보틱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현대 로보틱스 역시도 지금 이제 현재, 이거는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물적 분할을 해서 세 가지 기업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 팁을 주신 대로, 뭐 3천억을 상속을 받고 대출을 받았다. 네. 결국은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오늘 지수가 오르면서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큰 종목들은 갭을 일반적으로 좀 바꾸는 성격이 있습니다. 뭐, 오. 물론 큰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성격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러한 모든 내용이 갭 상승을 날 내용인가? 만약에 지수를 뺄수 있는 지수 관여자들이 기관이라면 이 종목을 좀 매도를 대차 거래나 네. 공매도를 할 수도 있어서 이 갭을 메꿀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이큰 종목이고 안전성은 있기 때문에 좀 매집을 하는 패턴을 가지셔야지 한 방에 그냥 팍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현대 로보틱스에 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힘은 빠진 모습입니다.